연말인데 앤티크샵들이 좀 세일을 하나 싶어서 와봤는데요. 세일을 하지는 않네요, 보니까. 야드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245불 180불 정도 해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비싼 듯 하는 그림이 좀 특이하네.
피스가 엄청난데 보니까 좀 칩이나 크레이징 있는 것도 있고 스폴까지 세트는 단위가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데 좀 보면 좀 크레이징이 많아서 고민이 좀 되네요. 좀 걸러내야 될 게 좀 많아서 여기 빌보가 완전히 세트로 어디서 나왔나 보네. 이 노란색이 촌스러우면서도 눈에 확 띄네.
잘 발라놨네. 1920년대 거야. 좋아 보이네.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네. 아, 여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듯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심해져갖고 또 주춤한 것 같습니다.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뉴욕도 식당이 좀 클로즈 되는 데도 있고 브로드웨이도 공연이 좀 취소되고 그런 데도 있어서 지난번에 11월 말에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무랑로즈 뮤지컬을 봤거든요. 기회가 될 때 봐두길 잘했습니다. 특히 또 언제 문을 닫고 그럴지 몰라서 하여튼 예상보다는 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네요. 보니까 12장에 250불. 조금 비싼 것 같아요.